2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신 있으십니까? 뭐 자신 있습니다. 자신 있으세요? 네.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. 그 완전히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인데 네. 뭐 만약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경선 때 벌써 터트려가지고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지난 뭐 무슨 친분이 못됐다는 얘기입니까? 저는 분명히 한 10년 이상을 거의 뭐 제가 대검 떠난 지가 그 정도 되니까 네. 연구관 과장하고 떠난 게 그러니까 거의 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무슨 뭐 관계가 있다는 건지 네. 자기들끼리 쇼를 하는 겁니다. 네. 자.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좀 네.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도청 공무원이 이제 김혜경 씨 뭐 네. 개인 신부름을 했다거나 법인 카드를 썼다거나 네.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요? 글쎄요, 저는 뭐 우리 이 후보나 또 우리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나 다 입만 열면은 반칙과 특권을 그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런 그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늘 입을 열면 그렇게 하는데 네. 실제 그 많은 그동안의 사건들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뭐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네. 본인과 가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네. 그런 그 엄정한 그런 조사와 경위 그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